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5가지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릴레이로 종목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의 종목입니다. LNF를 시작으로 SM과 SK바이오사이언스, 애니플러스, 뷰웍스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정우현 원장의 종목은 APS 홀딩스, 뉴플렉스, 선익시스템, BH, 자화전자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 종목씩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먼저 이성훈 차장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종목, LNF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 네. 우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F가 뭐 하이니케 쪽에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좀 좋았지만은 뭐 기술 이전이나 어떻게 보면 또 북미 진출이 좀 늦어지고 약간 좀 포스코 케미칼에 밀려서 양극재 쪽에서의 관심이 좀 둔화됐던 상황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좀 매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LNF의 어떤 주가에 대한 반등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뭐 LNF의 어제 키는 실적 키는 테슬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떤 그 LNF가 미국 공장에 진출이 좀 확정에 대한 부분이 발빠르게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테슬라를 통한 어떤 실적에 대한 견인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진출하게 된다면 이 어떤 30만 톤까지의 그 생산 능력을 지금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LNF에 대한 어떤 이 미국 쪽에서 진출 부분이 저는 그 가장 큰 어떤 내년 주가의 키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 목표 주가를 낮추지 않고는 오히려 유지하거나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LNF 지금 현재 가격 뭐 증권사들은 거의 30만 원 가까이 지금 목표 주가를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며칠간의 음봉 마감을 마감하고 3거래 전부터 양봉을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을 확인해볼 텐데 오늘 뭐 전체적으로 XR, VR, 하드웨어 쪽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눈씨가 빠르십니다. 네, 그 컨셉이 확실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종목의 모두 5가지 종목이 CES, CES 내년 1월 5일부터 라스베가스 가든 박람회에 있을 이 종목의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네. 현재 제일 부각될 수 있는 게 애플 디바이스, 다시 말해서 VR, AR, MR 기기의 이 화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정식적으로 테마가 형성되지 않았고 지금 나무가가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뭔가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무가가 오늘 급등이 나왔으면 뒤따라가는 종목들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VR, AR 기기뿐만 아니라 이 장비, 그 장비하고 여러분들 소재 종목들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APS 홀딩스, 네. 자 처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APS 홀딩스는 자 애플의 XR 기기를 앞두고 수혜주 부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회사는 AP 시스템 그리고 DNT, 넥스틴까지도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자회사 중에서 지금 FMM 사업부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이 그 지금 FMM에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좀 기술을 들고 있고 초고해상도라고 볼 수 있는 OLED OS 디스플레이 생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AR VR에 들어가는 1000pp 그리고 올해 지금 한 4분기에는 3000pp까지도 초고해상도 VR 제품을 지금 본격 생산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APS 홀딩스는 애플의 고해상도의 OLED에 제일 적합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BS 홀딩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SM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엔터 업종 네. 안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좀 많이 희비가 좀 엇갈리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우선 개인적으로 이제 엔터 4사죠. JIP, YG, SM, 그리고 하이브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어떤 본업 가치로 본다고 한다면 이 JIP 엔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실적주로서 각광을 중장기적으로 유망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SM에 대한 관심을 지금 현재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SM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주가를 억눌렸었던 이 뭐 주주 문제 그리고 네. 이 관계사와의 그런 부분이 해결이 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주가에 좀 마이너스 요소 작용했는데 라이크 계획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뭐 주주 문제나 그리고 로얄티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도 지금 세이브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SM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한마디로 좀 주가를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엔터 업체들 중에서 시초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팬덤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단한 단단한 그런 층을 좀 갖고 있는 점도 저는 긍정적이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뭐 신사업 진출하는 부분이 아킬레스 걸이라기보다도 이런 OTT나 여러 가지 오프라인 공연 쪽에서의 이 자회사와의 관계를 돈독하면서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이수만 리스크가 다소 해소됐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두 번째 종목 유플렉스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플렉스입니다. 네. 유플렉스 종목은 사실상 이제 9월 달에 너무 급등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맞아요. 좀 많은 분들을 좀 많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들고 들어온 이유가 무슨 말이냐. 애플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세스에서 또 한번 부각이 나면 네. 유플렉스까지도 추가적인 급등이 불가피해 보이죠.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지금 현재 VR, AR 기기에 있어가지고 현재 먼저 출시를 해서 오큘러스 퀘스트가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75%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이 애플 디바이스 기기 같은 경우에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먼저 나왔던 제품에 대한 이 비교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이거든요. 근데 애플은 첫 번째 제품이지만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 이 신제품까지도 지금 출시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점유율 보내서 좀 높고 그리고 자 여러분들 그 이 FBC를 납품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벌까 뭐 생각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영업이익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에 자 보시게 되면 2021년도에 15억입니다. 근데 올해 컨센이 180억인데 네. 자 2,500개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2,500개 종목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2,000개 종목 중에서 단 YY 기준으로 1,000% 성장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컨센으로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1,000% 성장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이게 그냥 기관과 외국인이 내버려 둘까요? 어떤 식으로든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플렉스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XLVR 관련 기업 유플렉스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 들어볼 텐데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이슈와 함께 급락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 스카이코비언 뭐 이번 주에 뭐 생산을 잠정 중단이죠. 어떤 생산을 네. 아예 중단한 부분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뭐 정부 같은 질병청에서 수주가 있으면 생산을 가동한다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해외 쪽 같은 경우에 그 FDA 어떤 승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생산을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정이라는 중단이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제랑 그리고 오늘 이게 반등하는 걸 본다고 한다. 하면은 저가 매수 관점으로도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스카이코비언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3분기 때 반영이 됐어야 할 이 스카이코비언의 실적이 이제 4분기 때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카이코비언이 4분기 때의 실적을 바탕으로 노바백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4분기 실적을 기대감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스카이 세플루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중단됐던 부분이 또 재개가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잠정 중단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선익 시스템 이 거래일 동안 통합해서 한 27% 가량 상승했거든요. 네, 네. 추가 슈팅이 또 유효하다고 보시는 건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전고점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은요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예. 얼마 전에, 지크버그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면담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 확대 방안에 있어가지고, 마이크로 OLED, 다시 말해서, 지금 선익 시스템이 전 세계 MS 1위를 하고 있는 증착 장비, 자, OLED 증착 장비의 300mm 웨이퍼, 증착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1,500에서 2,000억 정도 합니다. 이게 한두 대만 들어가게 되면 두 양사에 들어가게 되면 자 2년치 먹거리를 다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앞으로도 좀 유력해 보이는 현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제 기관과의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죄송합니다. 자 60일선 돌파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추세적으로 전고점을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 각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BOE에다가 예전에 납품한 거 제외하고는 증착 장비 자체가 이 고가다 보니까 자 수주 자체가 이 매년 늘어나진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올해는 상반기에는 적자인데 지금 2분기는 흑자 전환했고 지금 4분기가 좀 기대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현재 테마의 장비주로는 선익 시스템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거래일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변동성을 눈여겨보는 것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송욱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 애니플러스입니다. 콘텐츠 관련주, IP 관련 종목 중에 이제 조금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인식이 뭐 이제 초등학생, 어린이만 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일본의 어떤 만화 IP를 사와가지고 극장에 개봉하거나 어떤 플랫폼 쪽으로 유통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하지만 그 애니플러스가 최근에 그 라프텔이라는 이 만화 OTT 네. 그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뭐 티빙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OTT 관련 기업들이 약간 적자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 라프텔 같은 이 만화 OTT 그 기업 플랫폼 기업은 오히려 좀 흑자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 구독자 수 같은 경우에도 500만 명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만화라는 시장에 있어서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약간의 시장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시장 관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관점에서 저평가 영역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플러스 뭐 최근에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애니플러스는 지금 현재 이 굿즈 산업 쪽에서도 지금 올해는 매출액을 100억 이상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로운 CNC 인수로 통해서 굿즈 산업에 대한 만화로 인한 어떤 부가적인 수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애니플러스 한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공격적인 인수를 통해서 만화 산업의 다각화를 이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애니플러스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입니다. BH 한번 들어볼까요? 자, BH입니다. 네. BH는요.
여러분들 애플 관련주에 사실상 LG 이노텍 다음에 넘버 2라고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죠. 네. 왜 이러냐면 오늘 아이폰 부품주에 있어가지고는 이번 2022년 3분기 역대 매출이 좀 나왔습니다. 자, 매출액은 1조 2천억의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으로는 지금 현재 3분기 기준으로 590억이나 600억 가까이 지금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애플 관련주 중에서 전 세계 지금 납품하고 애플 관련주 중에서 최고의 매출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올해 그 9월 달에 이 BH가 데드클로스를 맞고 음봉을 깊게 하락을 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이 올해 그 정조 공장의 아이폰 생산 차질 때문에 났던 거라고 볼 수 있고 아이폰의 매출에 어느 정도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나라는 레포트 기사와 그에 걸맞게 매출도 좀 정체하는 현상을 좀 보이게 되는데 그에 반대로 지금 BH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도 매출에 대한 호조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플 관련 주가 이제 부각되는 세스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애플에 관련돼 있는 관련주도 그 BH 같은 경우에 처선호주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요. 2021년도에 710억, 2020년도에 1,500억, 100% 성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인 CES 관련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애플과 함께 움직이는 BH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성호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 뷰웍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뷰웍스 뭐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 실적 전에의 그 3분기 실적 우려감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었고 오히려 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했었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4분기보다는 내년 상반기는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엑스레이 어떤 그 산업 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치과 쪽에서의 디지텍 쪽에서의 그 기업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으로의 사업 영역을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적에 대한 다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뷰웍스에 대한 뷰웍스에 대한 다른 그 진출이 이 내년 상반기 때, 특히 이제 2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 검사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산업에 좀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부가적으로 뭐 스크린 골프나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도 이런 그 엑스레이나 이런 디지털 장비 쪽에서의 수요 부분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웍스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 관점을 지금 현재 가지고 괜찮지 않을까를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웍스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자화전자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OLED, PCB, 이제는 카메라. 네, 네. 자, 돌아가면서 네. 다 뽑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 세스 가전박람회에 있어가지고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지금 현재 만들어지지 않고 신성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자, 자화전자는요,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카메라용 액추레이 액추레이터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LG 이노텍의 손떨림 방지 액추레이터를 공급하는 아이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애플과 연관성이 제일 또 크죠. 자, 그 종목 현재 AF 통합 액추레이터하고요. AFA 오토포커 액추레이터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의 공장이 구미입니다. 자, 구미의 LG 이노텍 공장 구미인데 올해 초부터 구미 공장 이동을 이전을 통해 가지고 생산 투자에 사실상 돈을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올해 기업 실적 자체가 사실상 올해 초에 이 레포트 나온 내용처럼 잘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뭐냐? 자, 올해 초에 LG 이노텍이 전장 사업부의 진출과 그 전장 사업부에 있어 가지고 자, 이 액추레이터 그리고 AFA 오토 포커스 액추레이터를 생산하기 때문인데요.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좋고 지금부터 시작이 어찌 보면 내년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준비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 이제 탑픽 종목 선정해 볼 텐데요. 이성웅 차장님의 오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수급지에서 긍정적이죠. LNF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30만 원 가까이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 24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뭐 24만 원 같은 경우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차이 실현이라기보다도 24만 원 됐을 때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손절가는 1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4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오히려 돌파 시 매수를 해라라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탑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슷한 이 CES 관련 중에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시나요? 자, BH입니다. BH요? 예, 네. 실적이죠. 그래도 실적이죠. 네. 자, 실적이 좋은 BH. 자, 작년 이 YY 기준으로 100% 성장하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BH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이번에 이제 광저우 정조 쪽에서 이 그 사태 이 공장 폐쇄로 인해 가지고 급락했던 고점에 이 박스권 상단까지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32,400원까지 여러분들 고점 라인 주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0일선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800원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데 종가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세럼봉 기준으로 이탈했을 경우에만 끊어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CES 관련 기업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 VR, XR 기기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VFX 같은 쪽도 좀 눈여겨볼만 한데 지금은 하드웨어 쪽 보는 게 유효하다 보시죠? 아닙니다. 같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코인 쪽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선정했고요.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그리고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